계속해서 도움이 될 만한 분석 영상 추가로 올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이번에는 트레이더 XO. 제가 농담으로 숏 장인이라고 썼는데, 최근에 숏을 많이 친 이유는 당연히 하락장이기 때문에 숏으로 돈을 많이 번 것이고, 상승장에는 롱을 많이 쳤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저번 불장이 두 번째 불장인데, 첫 번째 불장 때, 상승장 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었는데, 후에 가격이 떨어질 때 존버를 한다라든지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번 돈을 많이 까먹었었다. 저번 불장에는 똑같은 실수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고점 찍히자마자 계속해서 숏을 쳤다라고 전에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트레이더가 되기 전에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엔지니어였었던가 회계사였었던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다가 트레이더로 전향하면서 더 대박을 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일주일에 두번 정도 라이브로 영상을 방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최근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전체 길이는 55분이나 되는 긴 영상인데 제가 짧게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는 것으로써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트레이더 XO 채널을 찾아가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영상 초반에 항상 거시경제 뉴스를 살펴봅니다. 데이터를 살펴보고 전체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전체 이벤트나 방향성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 나왔었던 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실업률. 미국의 실업률이 3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연준은 경제가 바닥인 상황에서 실업률이 더 오르면은 그때부터 금리를 내리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때가 언제가 되겠느냐? 얼마가 걸리고 나서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될수 있겠느냐? 데이터에 따라 달렸지만 앞으로 내가 봤을 때 금리 인상이 한두 번더 나온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금리를 만약에 빨리 내려버리면 1970년대 때처럼 인플레이션이 바로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경기 침체가 오는 것처럼 보이며 만약에 온다라면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다. 즉,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는 미국의 주식 상황, 미국의 국채 이자율, 그리고 외환거래도 또 하기 때문에 외환 상황에 대해서 각국의 통화 가치 및 차트를 한 번씩 짚어주고 비트코인의 이제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분석에 대해서 자신의 트레이딩 플랜을 상세하게 공유를 하는데요. 도움이 될 만한 분들께는 상당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영양가가 있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보고 계신 차트는 주봉인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범위를 딱 잡고 이 안에서 거래가 진행이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0.5포인트 중간선은 24,500달러 정도이고 고점은 31,700, 저점은 15,500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큰 그림으로 하락을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일단 중간 아래를 뚫고 내려와가지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이전 저점을 깨고 가짜 하락했다가 다시 이 자리 위로 올라와가지고 반등을 할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보고 있지만은 정확한 미래는 알 수는 없다. 이것은 나의 예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일봉으로 넘어가가지고 나는 이 자리 31,700달러 선부터 숏을 치기 시작했었고 31,200달러에 포지션을 추가를 했었으며 저번 주 금요일에 트윗으로 사람들에게 알렸다시피 해당 포지션을 25,700달러 선에서 정리를 했다. 지금 만약에 나에게 숏을 다시 들어가가지고 중앙선인 24,300달러 선까지 숏을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묻는다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할 것이다. 물론 해당 지점까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비트코인 지금 현재 좀더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지지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숏을 칠 생각은 없다. 그러면은 만약에 숏을 다시 치게 된다라면 언제 치겠느냐? 지금 비트코인 주봉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주봉 12주, 21주 단순 이평 아래서 3주째 머물고 있고, 이는 비트코인의 약세를 나타낸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해가지고 이평 자리를 저항까지 부딪혔다가 못 뚫게 된다라면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숏을 들어갈 의향이 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불장이 코앞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2014년도와 15년도 때처럼 이 자리를 거쳐가지고 무한정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21일 주봉 2평을 보면은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주봉 아래까지 가격이 떨어졌었던 적은 있었지만은 이 아래에서 마감된 적은 없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세번 마감을 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주장을 납득하기가 힘들다.
내 생각에 지금 비트코인은 이전보다 더 크고 긴 축적 기간을 거치고 있거나 재축적을 거치는 기간이라고 본다. 지금 거시경제를 보면은 경기 침체에 돌입하기 일보 직전처럼 보이고 있으며 대출도 꽉 묶여 있고 연준이 그동안에 매파적으로 금리를 올려왔으며 고로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경기 침체의 신호인 국채금리 역전 현상까지 이런 상황에서 비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 같냐? 그래서 나는 지금 하방을 더 보고 있는데 참고로 말하건대 나는 절대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다.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있으면은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올것 같다. 그리고 나는 장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사이클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오를 때는 롱, 떨어질 때는 숏을 쳐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트레이더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월봉인데요. 월봉에서도 21 이평에 비트코인이 정확히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저항에서 환희에 물들었었다. 우리는 2021년 11월부터 하락장에 진입을 했었고, 하락장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다만 하락장은 앞으로 한두 달이 아니라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지금은 겁나게 인내해야 될 때, 바닥 구조가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 들어가도 된다. 현금을 최대한 많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된 기회가 오면은 그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다음으로는 주봉 맥디 및 RSI인데 맥디 같은 경우는 하락 크로스를 냈고 RSI 같은 경우는 50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 전까지 상승세를 띄고 있었던 RSI가 지금 50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다. 나는 앞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격이 떨어짐과 동시에 RSI도 떨어진 후에 이 자리부터 바닥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는 바닥 패턴이 나오는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월봉 스토캐스틱 RSI를 봐도 지금 고점에서 꺾였다. 하락 크로스를 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라면 결국 지지선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여기 보시는 화살표 구간 이 부분들을 다 지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 자리 나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주목을 해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여기까지 떨어진다라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다라고 확신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바닥 패턴이 나오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를 사실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깨지면은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10월달이 되면은 이제 내가 앞으로 비트 매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사람들과 공유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비트를 매집한 후 나중에 트레이더 방식으로다가 트레이더 입장으로 매도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는 이제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가 있는 구체적인 단기적인 자신의 트레이딩 전략을 공유를 해주는데요. 일단 숏을 치게 되면은 어떻게 칠 것인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부터 상승해가지고 27,100달러 선까지 갔을 때 이것을 뚫느냐 못 뚫느냐를 일단 봐야 되고 뚫지 못하고 떨어졌을 때이 자리를 잡거나 뚫었다면은 뚫고 나서 아래로 다시 떨어졌다가 저항을 테스트할 때이 자리에서 숏을 잡을 수 있다. 어떤 것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그때 대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해당 자리에서 숏을 들어가는 이유는 앞에서 봤다시피 전체적인 그림을 하락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인디케이터 지표가 있는데요. 트레이딩 뷰에서 트레이드 X0를 치시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시간대 차트별로 특히 월봉이 언제 시작되느냐, 어느 가격대에서 시작되느냐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만약 비트가 올랐었다가 이제 월봉 기준으로다가 9월, 그러니까 9월 1일 가격대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큰 하락이 비트코인상에서 나오게 될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어서 저런 식으로 반등했을 때 숏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롱을 치는 시나리오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자, 롱을 어떻게 치느냐? 비트코인이 지금 바로 만약에 쭉 떨어져 가지고 24,000달러를 깨고 새로운 저점을 경신한 후에 다시 그 24,000달러 위로 해당 구간 바닥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지점에서의 바닥 구간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그 자리부터 롱을 칠 수가 있겠다. 혹은 가격대가 24,735달러 위까지 올라오는 거 보고, 이 자리부터 롱을 칠 수가 있겠다. 그 후에는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저항, 둘째 저항이 있는데, 올라가게 된다면, 이 자리,
이 자리까지 올라가가지고 다시 흐르는 그런 모습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더 낮은 고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롱에 들어갔는데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흐른다? 그러면은 건드리지 말고 스탑로스 걸어놓은 거 건드리지 말고 바로 손절. 그리고 참고적으로다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상승을 해가지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반등을 했다가 떨어졌을 때 해당 자리까지 오면은 나는 롱을 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반등했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평선과 RSI 등등의 하락세가 강해지게 되면서 훅 떨구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위험하니까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을 이제 롱 치진 않을 것이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반등했다가 떨어지면은 더 추가적으로 훅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두 곳에서 기다리겠다. 먼저 반등하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숏을 때리고, 하락하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롱을 친다 라는 전략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마치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냥꾼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보너스 자료,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숏에 10억 달러 정도가 몰려 있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한쪽으로 숏에 몰린 상황에서는 숏을 칠 생각이 전혀 없다. 만약에 차트상에서 지금 바로 하락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은 더 늦게 더 많은 숏들이 몰리게 되고, 이 자리에서 반등을 시켜버리면 전부 다 갈려 나가는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지막에 지금 자리에서 숏을 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알트코인 트레이딩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대부분 정리를 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다시 한번 트레이딩을 들어가려고 보고 있는 알트 같은 경우는 옵티미즘. 지금 자리부터 1달러 50센트까지 한번더 올라갔다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지금 알트코인 트레이딩 들어가 있는 것은 DYDX 숏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숏 한번 스탑했다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지금 수익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기적으로는 1달러 88센트 선이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서 예, 방송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55분짜리를 짧게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이 채널에 찾아가셔가지고 혹은 트레이더 XO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심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분석가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부지런히 매주마다 방송하면서 전체 상황 살펴보고 트레이딩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을 보니 역시 이 정도는 해야 돈을 버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점 측에서 지금 살펴보자면은, 분석가들을 보시면은 앞으로 경기 침체가 크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석가들은 큰 하방 보고 있었고, 경기 침체를 고려하지 않거나 경기 침체가 암호화폐 시장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강한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운명이 미국의 손에 달렸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자, 이 분석 시리즈 나름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올리고는 있는데요. 사실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기도 하고, 인기가 많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중단하게 되겠죠. 저도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다면은 광주 뜻! 꽝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고 눌러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